저도 이제 대표팀에 다녀와서 이제 프리시즌을 맞이했는데 팬분들도 서울 경기가 좀 한동 없어서 많이 기다리실 텐데 월드컵 경기를 같이 즐기면서 많이 응원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즌에 서울 경기도 많이 기다려 주시면 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준비 많이 하고 형들하고 같이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수로서 일단 대표팀 그렇게 나이별로 갈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되게 여러 환경에서 한다는 게 재밌고 또 해외 나가서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하는 게또 부딪혀 볼수 있고 그 나라들하고 해서 되게 재밌고 감사한 것 같은데 또 애들이 이제 쉬면서 놀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외국에 있다 보니까 며칠 동안 빨리 한국 가서 한식 먹고 싶다 그 생각은 많이 한것 같아요. 딱 개막전이 비행기여가지고 그것만 보고 와가지고 이제 챙겨볼 수 있는 거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다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저께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 경기가 좀 이변이 있었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대한민국이요. 아니, 저 데리고 가셨어야죠. 아니, 우승 뭔가 브라질 아니면 또 포르투갈. 워낙 멤버가 좋으니까. 근데 메시 때문에 메시가 뭔가 월드컵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좀 많이 서 있더라고 메시가. 그래서 이제 2차전부터 또 잘하면은 아르헨티나도 우승 후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모요? 당연히 사모가 하는데 가장 결승까지 갈것 같은 팀들 중에서니까 네이마르가 프리킥도 차고 PK도 다 차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될것 같아요. 나온 팀들이 다 일단 본선에서 잘해서 올라온 거니까 다 강팀인데 저는 뭐 세네가라고 아니면은 뭐 덴마크는 워낙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사우디가 왠지 다크호스가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상호요? 그 바램으로는 2대1로 이겼으면 좋겠고 뭔가 느낌으로는 2대2 무승부. 근데 종규 형이 많이 뛰어야죠. 지금 며칠 운동 쉬어서 몸도 좋을 텐데 종규 형이 또 경기 날에 잠그 낮잠 같은 거잘 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잘 자고 있을 텐데 낮에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명단 나왔을 때 카톡으로 형들한테 축하한다고 잘 다녀오라고 이제 연락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에 집중하도록 네. 연락 놓고. 네. 원래도 평소에는 연락 잘안 하니까 만났을 때만 말하지.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네덜란드, 에콰도르. 아까 세네갈 자꾸 웃을 것 같다는. 아 근데 사우디로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네. B조,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즈. 잉글랜드, 미국. C조, 아르헨티나, 사우디, 멕시코, 폴란드. 아르헨티나, 멕시코. 멕시코가 항상 본선에는 가니까. D조, 프랑스, 호주, 덴마크, 튀니지. 프랑스, 덴마크.
2조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 첫 번째는 어디? 스페인. 스페인, 독일. F조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G조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브라질, 세르비아. H조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한국. 대한민국, 포르투갈. 오케이. 너무 근데 안전한 것만 고른 거 아닙니까? 다. 아니요. 아니 아니. 아까 아니 사우디 올렸어야 되는 다코스라인데. 그러면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 변경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네. 탈락한다. 네. 토너먼트 진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이번에 사우디한테 밀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네. 교수님.